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도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고되어 일 때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국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하는 그렇게 또 안타까운 일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그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저기에 자기가 적임자라는 겁니다. 적임자라는 거. 내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유세를 하는 가운데 근번에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그 대통령의 자리를 해보려고 할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주머니에 돈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니까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주머니에다가 좀 돈을 안 가지고 다녀도 씀씀이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싶어서 대통령을 서로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고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유세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막 공약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보겠다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로 실현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막 그렇게 막 반문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곳에 사인을 하는과 동시에 지시를 하는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권력이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분부하시며 명령하시는 분부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분부도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세 있는 말로 봤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부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참 요즘 말씀 전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부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그러한 복음의 전파를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왜요? 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처럼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주님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해야 할 그러한 부끄러움과 그러한 고난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없으면 전파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분부를 따르고자 한다 하더라도 보내심을 받은 것이 없으면 전파할 수가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유의해 볼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에 유의해 볼 단어가 보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내심.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먼저 복음을 전파할 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선순위가 믿음 이전에 보내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기 이전에 보내심이 있었다는 것.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알리다는 그러한 뜻인데 알리는 자의 의무는 알리라고 명령한 그 분부하신 분의 그 분부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부하신 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분부하신 그 분의 권세가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인터넷 방송국이 이러한 분부를 철저하게 따르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분부를 따르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같은 예배 시간에 여기가 가득 채워야 될 때인데 분부를 따라야 될 분들이 많이 오늘 빠졌네.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네. 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능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할 때에 제 마음에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기능으로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한 500여 명이 모이는 한 교회보다 100여 명이 모이는 다섯 교회가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그러한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필라델피아의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인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틀려요. 많다 하더라도 저는 더 생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낙오되는 또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또 생겨나는 교회가 있고 또 부흥되는 교회가 있으면 뒤에 점차적으로 또 뒷세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차츰차츰 더 생겨나서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교회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교회가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그러한 이 실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 실상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수많은 교회들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분부의 명령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 인터넷 방송국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장차 지상의 교회는 자꾸 줄어들 것이다. 그 신뢰들이 지금 미국 교회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들이 차츰차츰 성도들이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린 선데이 스쿨이나 어린 아이들의 그러한 수요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는 자꾸 노령화돼가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어찌 보면 자꾸 점차적으로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인터넷 방송국의 이런 매체가 좀 더 하나님의 분부를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방송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에 관심과 동참하시는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그 발이.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인터넷 방송국을 통하여서
널리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아버지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셨으니 그 말씀의 명령의 분부를 따르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로날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실족되어지고 교회가 날로날로 피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실족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넘쳐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분부를 쫓아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분부를 능히 감당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더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동참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널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채우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